측두엽. 측두엽. 아, 시청각 인지 능력. 시청각. 이번 문제는 시청각 주의력과 언어 인지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측두엽 자극 맷풀기입니다. 자, 앞을 발달을 시켰으면 이제 옆을. 네. 사이드로. 자, 문제 주세요. 아, 진짜 풀어야지. 저 해봐요, 좀. 너 좀 해봐. 진짜. 문제를 잘 듣고 물음에 답하라. 듣고. 아, 듣기.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필기 금지. 필기 금지. 아, 필기 없다. 아, 안 되는구나. 와우. There is an old couple who became There is an old couple who became 80 years old this year. What? Every morning since marriage, this couple went to the church nearby their house for prayer. But in March last year, they went to the church for only 10 days. What could be the reason? 이게 뭐야? 열흘만 갔다고? 왜? 그걸 맞춘 거야? 수수께끼죠. 수수께끼인 것 같아. 커플이 깨진 거야. 한 명이 죽었어. 어머! 그래서 신앙심을 잃었어. 그래서 안 갔어. 너무 비극 아니야? 너무 슬퍼요. 아니, 캐리 언니 모시고 우리가 그런 얘기 했겠지? 웨딩마치 다시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타일러가 그런 말 하니까 신선한데요? 자, 갈게요. There is an old couple who became 80 years old this year. Every morning since marriage, this couple went to the church nearby their house for prayer. But in March last year, they went to the church for only 10 days. What could be the reason? 올해 결혼했는데 그러면 라스트 이어라고 하지 않았어? 응, 라스트 이어. 79일 때? 근데 3월에 왜 10번만 갔냐고? 작년 3월에 열흘만 기도를 갔다는 거예요. 하석진 씨. 어. 언제 눌렀니? 눌렀네. 언제 눌렀냐? 어머. 이게 뭐가 3월 20일에 결혼했어. 왜? 그래서. 아, 3월 21일에. 그래서.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3월 달에 열흘밖에 된 거예요. 열흘밖에 안 남아 있었으니까. 그러면 대단히 만혼을 했네. 작년이었잖아요. 작년 3월 20일에 결혼한 거야. 아, 작년에 결혼했다고? 응. 정답은? 정답은 맞네. 3월 21일 날 결혼했어. 아, 커플. 아, 맞아, 맞아. 아, 맞네, 맞아. 맞아. 79에 결혼했네요. 그죠? 만혼 한 거예요, 만혼. 그러니까 우리의 선입견을 깬 거죠. 또. 31일까지 맞네. 3월 21일이었죠. 처음부터 그런 줄 알았어. 하석진 정답. 와우.